냉랭한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수교 25주년 메시지를 비롯한 여러 중국 반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균을 타당하게 처리하길 바란다며 사드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추구홍 주한 중국 대사는 사드 대신 패트리엇 미사일을 20, 30개를 더 들려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수교 25주년 메시지에서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도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견이라는 직설적 용어를 사용해 사드 배치 철회를 재차 요구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대조됩니다.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일치된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거홍 중국 대사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만찬에서 사드보다 좋은 방안을 찾고 있는데 패트리엇 미사일 20, 30개를 더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한국이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더니 갑자기 배치한 것에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 내 현대차 판매 급감이나 한류 문제에 대해선 중국 정부보단 기업 자체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문 대통령은 말만 잘하고 실천엔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 연내 방중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